여기는 신대방역하고 구디역 사이에 있는 1년 된 신축급 원룸의 반지층입니다. 가격부터 얘기하면 2천에 30, 1천에 40, 관리비는 따로 있고요. 그래서 아, 반지층에 1천에 40이면 너무 비싼데 생각을 했는데 그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방이 아주 깔끔하고 빌트인 잘 되어 있고 크기도 넓네요. 지상층에 이 정도였으면 못 받아도 1000에 50입니다. 진짜 방이 되게 깔끔하고 그 치수를 좀 재볼게요. 여기 지금 옷장도 작지 않은 게 하나, 지금 여기 두 개, 옷장이 세 개가 들어가 있네요. 옷장이 다 있잖아요. 옷장 여기 하나, 그리고 이거 수납장, 이거 둘, 옷장 세 개. 요거는 지금 반만 연 거라서 아주 큽니다. 깔끔하고. 전자레인지가 옵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전자레인지가 안 보이네요. 전자레인지는 아마 옵션일 거예요. 옵션을 빼놓으신 건가? 다른 방에 전자레인지가 있던데 전자레인지가 없네요. 분리되어 있고 신발장도 크고 그리고 화장실에 창문도 있네요. 화장실도 아주 이쁩니다. 아주 이쁘고 이 정도면 반지하 살만하죠. 반지하에도 이 정도면 치수를 한번 여기 벽걸이 에어컨에서부터 요 벽까지가 3m80입니다. 그러면은 3m만 돼도 원룸에서 큰 편인데 3m80이면 많이 큰 거죠. 그리고 요 벽에서 이 옷장까지가 2m30이에요. 2m30이니까 요 옷장이 한 50cm, 60cm 될 거란 말이니까 2m 한 80 정도 벽까지는. 근데 한쪽 벽에 전체가 빌트인이 되어 있으니까 방은 아주 크고 반지하지만 2000에 30, 1000에 40으로 괜찮습니다. 이 정도면 아주 괜찮아요. 반지하라서 사실 여기 보면 반지하지만 여기 이중창으로 밖에서 안 보이게끔 이게 불투명하게 돼 있습니다. 그래도 공기는 통하게 돼 있고 여기 보면은 또 환풍기가 있어요. 반지하의 단점. 좀 환기가 좀 안 된다 싶지만 창문이 양쪽으로 나 있고 양쪽 다 불투명하게 가림막이 있기 때문에 창문을 열어도 밖에서 보이진 않을 것 같고 거기다가 환풍기까지 있는 센스가 돋보입니다. 그래서 나는 한 1000에 40, 2000에 30 중에서 신축급에 깔끔하고 넓어야 된다 하신 분들한테는 저는 여기를 추천해 드릴 것 같아요. 지상층에 이런 거 찾으려면 월세는 최소 10만원 이상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